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지TV와 곰돌이복지재단은 지난 1월 28일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대상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복지대상은 조정래 작가가 심사위원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공동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나눔과 배려와 존중과 협동의 사회를 영위하게끔 헌신하신 분들이 오늘 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전국방방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헌신적으로 잘 하시고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미래의 건강한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1년 이상 버텨온 데에는 오늘 시상, 오늘 이렇게 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오신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은 더욱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더 큰 일을 해주십사 하는 상이자 당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자는 생명나눔, 사회통합, 교육문화, 장안장애인, 복지나눔, 지역발전, 혁신경제 7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복지대상이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 장성호 세무사 장성호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식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변의 춥고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밀키트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 박성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음식들 사이로 사람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완성된 음식들은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담겨 어디론가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KT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한 사랑의 밀키트 준비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신다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움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드시는 분들도 매콤달콤하게 스트레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완성된 밀키트는 지역사회 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물품 전달에 나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나눔의 손길을 독려했습니다. 곧 있으면 설입니다. 설명절인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춥고 배고픈 이웃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웃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작은 나눔이지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지원에 나선 KT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밀키트를 판매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이 어려운 식당들도 돕고 또 우리 직원들의 저녁거리도 해결하고 또 이 봉사활동의 발길이 끊긴 소외계층 분들도 도와드리고 이런 아이디어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밀키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을 올 한 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또 지역에도 또 확산시키고 또 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광화문 주변의 다른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주는 이들이 모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랜차이즈형 복지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25년까지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지 완결형 복지 서비스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 5만 4천여 명의 복지 서비스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소유하는 지점이 지사를 개발한다 할까요?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거점 기관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시각장애인도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일반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문제, 식사의 문제 등등 기본적인 것부터 다른 장애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이동권,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며 지역사회 속 현지 완결형 복지 서비스 실행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김제시의 전통시장이 젊어졌습니다. 청년몰 아리랑이 개장하며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정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18일 김제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 아리랑을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점포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청년몰은 김제시 보건소 1층 일부 공간인 570제곱미터를 활용하여 쇼핑과 지역 문화, 젊은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몰 아리랑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사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몰에 입주한 10명의 청년 대표는 28살부터 37살까지의 다양한 청년들이 9개의 요식업과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1개의 소매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은 김제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좋은 농특산물을 이용해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 전통시장의 청년몰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심으로써 우리 김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김제시는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던 김제 전통시장에 청년몰로 청년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젊은 고객을 유치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책상 없는 학교 들어보셨나요? 올해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인데요. 아이들과 노인들의 자유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곳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2015년 세워진 책상 없는 학교가 올해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미정 대표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마을 노인들에겐 희망을, 아이들에겐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 돌봄에 참여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마을의 자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는 어느 마을이나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는 우리 돌봄교실 아이들이랑 연결한 그러니까 연결자인 것 같아요. 이 작은 학교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겐 양질의 돌봄이 필요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겐 의미 있는 일상이 필요하다는 욕구 분석을 통해 아이와 중장년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팥죽 만들어서 먹었던 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에 여기 임하고 있는 우리 그 노인 어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만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책상 없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일을 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는 자부심이 더해져 신북면 마을은 활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 그린 사업을 책임질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달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남 여수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여수 국가산단의 저탄소와 스마트화를 주도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여수 국가산단 혁신지원센터에 위치해 스마트 그린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민관 산학이 협력해 만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테크니션 스쿨 12기가 개강했습니다. 여수 지역 청년들의 여수 국가산단 취업 등용문인 제12기 테크니션 스쿨 개강식이 지난달 26일 테크니션 스쿨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24명이 지원해 40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여수국가산단 채용 방향에 맞춰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전국 최초로 민관 산학이 협력해 만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으로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1기까지 419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370명이 여수국가산단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업해 평균 취업률 88.3%를 기록하는 등 취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체외 진단기기 개발업체가 3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라남도에 기부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지난달 28일 3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3만 개를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진단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용으로 지난해 9월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15분 안에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 등에서 선별 검사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무주군이 예술을 통해 무주를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정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문화뉴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에 동참해 지난 21일부터 무주 최북문학관 전시장에서 보물을 품은 무주 문 여는 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무주 테마를 담은 작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은 3년간 상설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공 프로젝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저희 작가들도 그렇고 이런 전시들이 이루어지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민들도 이번 기회에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의 보물을 품은 무주 문여는 날 전시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조성했습니다. 또 새로운 예술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전시 공간으로 무주의 이야기와 풍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여러분을 무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관으로 초대합니다. 군과 무주문화원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참여 작가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최봉 미술관 내에서는 상설 전시를 유지할 계획이며 군의 문화적 향유와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피어나는 죽과 예라는 주제로 전통공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주경 장형익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벚꽃 창신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여수시 공예협회장을 맡고 있는 주경 장형익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피어나든 죽과 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전갈대나무, 스탠드 조명, 선비 단소, 대금 지팡이 등의 작품 130점이 오는 7일까지 전시됩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벚꽃창신의 정신으로 선보인 이번 작품들은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선을 끕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다시 피어나는 죽과 예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대나무가 아닌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가치와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준비했던 작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달빛 갤러리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나무의 종류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다양한 대나무가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 대나무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고 멋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 작가는 우연히 청학동에서 죽공예 작품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공예 입문해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특선 등 30여회의 수상 경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공예 기술을 23년 동안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죽공예 작품들을 통해 우리 전통과 현대 공예의 참다운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따로 또 가치를 되새기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음성과 영상을 통한 안부 전화로 가족 친지와 즐겁고 훈훈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 소외된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